여기는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네, 나무들이 생울타리를 이루고 있어요. 참 예쁘죠? 이렇게 여기 열매 한번 볼까요? 열매 자세히 보세요. 열매 보세요. 아유, 참 예뻐요. 열매. 이 잎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게 어찌 보면 생강나무 잎사귀 모양하고도 좀 닮았죠. 잎맥이 드문드문 있고, 이게 지금 이 나무를 백당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백당나무는 개불두화라고도 해요. 개불두화. 불두화를 닮았다 해서 개불두화예요. 근데 불두화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불두화는, 일단 불두화는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는 쉽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냥 잎만 보고는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불두화는 잎맥이 촘촘하고 좀 쭈글쭈글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백당나무는 잎맥이 약간 드문드문하고 매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백당나무 열매는 기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시큼새큼해요. 재미로 먹을만 할 것 같아요. 네. 기침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올가을에 백당나무 열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백당나무는 개불두화라고도 하는데 불두화랑 구별해야 돼요. 불두화는 잎이 잎맥이 많고 좀 쭈글쭈글한 느낌이 있는데 백당나무는 잎맥이 매끈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두화는 부처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불두화인데 하얀 꽃이 곱슬곱슬하게 수북하게 펴요. 그런 반면에 백당나무는 약간 그 넓죽하게 손바닥처럼 넓죽하게 펴요. 둘 다 하얀색 꽃이긴 한데 네, 그리고 잎 모양을 잘 특징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잘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백당나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